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다소 충격적인 한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6200년 전 지금 매장지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골들이 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여기 뭐 대퇴골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목이 꺾여서 이렇게 매장된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매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덩이에 막 던져진 것 같죠? 근데 이 매장지의 비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200년 전 고대 집단 매장지라고 하고요.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공과학도서관과 과학 전문 매체 등이 유전자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유해들은 지난 2007년 차고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고요. 깊이 약 1.1m, 너비 약 2.1m 구덩이에서 41구의 유해가 쏟아져 나왔다니까. 좁은 공간에 엄청난 수의 유해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2차 대전이나 인종 청소가 벌어진 1990년대 발칸반도 내전 때 일어난 집단 학살 희생자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그렇죠. 그런 추측이 가장 먼저 나왔을 것 같죠. 여기가 또 내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까, 발칸반도가. 하지만 탄환 등 현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유골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는 무려 6200년 전, 또 거의 뭐 저거 아닌가요? 여기 나와 있네. 청동기 시대에 일어난 고대 집단 학살로 추정되었다. 뭐 청동기 시대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그 뭐지 돌멩이를 우리 고인돌 같은 거 지었던 그런 시기에 나타났던 일이네요. 와, 연구팀은 41구의 유해 중에서 38구에서 개념 물질을 확보해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으며 형태학적 분석도 병행했다. 그 결과 학살 희생자들의 성별로 남성 21명, 여성 20명이니까, 남녀 비율이 1대1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야, 2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도, 6세에서 10세 9명, 17세 이하가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성인은 18에서 35세 14명이고, 30에서 50세 5명에다가 19명.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1명을 포함해서 20명이었다. 야, 그리고 유전자 분석에 성인 남성 한 명과 그의 딸, 두딸및 조카 한 명을 비롯해서 일부가 친족 관계다. 그리고 학살 희생자의 하지만 70%는 서로 관련이 없다. 야, 이게 뭐야? 무섭다. 서유럽 수렵 채집인 혈통이 약 9% 섞인 아나톨리아 신석기인을 공통 조상으로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톨리아 신석기인. 서유럽의 수렵 채집인이래요. 혈통이 9% 섞였다. 지금의 터키인 아나톨리아 지역 신석기인들은 약 8,500년 전에 유럽에 농업을 보급했으며 이후 일부가 발칸반도에 목초지를 옮겨다니며 유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에서 서쪽으로 갔겠네요, 그죠? 서북쪽으로. 학살 희생자 중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4명, 아동 6명은 두개골 측면이나 뒷면에 돌도끼나 몽둥이 등 등기에 맞아서 손상된 부위가 있었다. 잔인하다. 일부 두개골은 최대 4곳까지 상처가 있어서 학살이 광적으로 진행돼.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구멍 뚫린 거 보세요. 어우, 끔찍하다. 야, 깨끗하게 뚫렸네,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오, 잔인하다. 그래서 연구팀은 피해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점으로 미뤄서 부족한 싸움 뒤 집단 매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여성과 어린이가 부족한 싸움 뒤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해 가나 보죠, 대부분. 예, 그래서 그런 거겠지. 또 희생자의 얼굴 부위와 팔 등에 상처가 없었던 것은, 그러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두 손이 묶여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살됐다. 오, 잔인하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집단 학살의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부족이나 심각한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집단 학살이 현대 사회나 역사 시대뿐만 아니라 선사 시대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런 폭력 사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알려면 다른 집단 학살 현장의 유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선사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있고 얘기했던 장작 그 루소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죠. 어쨌든 그리고 노박 박사는 한 매체와의 회견에서 포토차니와 같은 고대 집단 학살 현장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지난 1만 년간 변하지 않으면서 않았음에 변한 것이 있다면 더 악화당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폭력이 만연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유적에서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